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이사 필기실기 통합책으로 나온 예문사에서 나온 것들을 오류가 좀 많아서 정정을 유튜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표는 예문사 정오표가 있거든요. 예문사 사이트에 가면 정오표란이 있는데 거기서 나무이사란을 찾아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KT 준준 예문사에 가시면은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페이지가 194쪽입니다. 19번 문제고요. 19번 문제인데 해충 불륙은 목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이 아니고 해충 불륙은 목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게 된 거를 고르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1번, 나비목은 네피도프테라. 맞죠? 그 다음에 2번, 노린재목은 헤미프테라. 맞고요. 그 다음에 딱정벌레목은 코레오프테라. 맞고요. 그 다음에 파리목은 디프테라. 그래. 이 4개는 다 맞는 거고요. 벌목에서, 네오로프테라가 풀잠자리 목에 대한 학명인데 벌목은 히메노프테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히메노프테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를 고르는 겁니다. 또 저기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24쪽에도 106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 그 지문 중에 가로 안에 학명을 써놨는데 곤충목에서 5번 곤충목에서 벌목을 히미노프테라가 아니라 곤충목에서 벌목 히메노프테라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4쪽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404쪽에 넘기시면 143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설이 좀 틀렸습니다. 해설 틀렸고 초본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는데 1번이 이제 원래 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1번이 틀리게 해설해 놨습니다. 해설 보시면 초본류 및 목본류에서 모두 발생한다. 그래서 1번이 1번으로 해놨었는데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초본류 및 목본류에서 모두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답이 없는 겁니까? 다 맞는 거죠. 그래서 14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균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그래서 1번, 기주식물 범위는 초분류와 목분류에서 형성된다. 맞죠? 이거는, 초분류하고 목분류에서 형성된다. 이게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아멜리아 뿌리썩은병에서도 이렇게 초분류하고 목분류에서 형성되고, 내생균균에서도 초분류하고 목분류에서 형성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원래 답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기주식물 범위는 초분류, 목분류에서 다 형성된다. 그 다음에 2번, VAM 준군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내생균균은, 베시큘라, 아비스큘라, 마이코리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베시큘라의 V, 그 다음에 아부스큘라의 A, 그 다음에 마이코리제의 그 M 해갖고 VM 균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구르무스와 스코트텔로스포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맞죠? 구르무스, 중요합니다. 많이 내생균균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코텔로스포라 갖고 가장 흔하게 쓰는 게두 가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포자는 직경이 커서 바람에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포자 직경이 커서 바람에 전파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내생균균의 그 포자 특징 알아두시면 좋고요. 5번 기주 범위는 외생균균보다 훨씬 넓다. 예, 초분류, 목분류, 뭐, 이렇게 다 거의 한80% 정도가 이 내생균균을 갖고 있고요. 내생균균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뭐, 저번에 토양학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십자화학과,
그러니까 뭐 배추, 뭐 카놀라, 뭐 이런 것들, 십자가과 배추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내생균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초본, 목본 거의 80%가 내생균균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주범위는 외생균균보다 훨씬 넓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다섯 개가 전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없는 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509쪽에 113번. 이제 과목은 이게 토양학입니다. 토양학. 509쪽에 113번 문제에 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은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오지가 났습니다. 1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pH에 따른 인산의 형태와 식물이 흡수하는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pH 3에서 7 정도의 토양에서는 pH 4-가 주종을 차지한다. 틀리죠. 산성일 경우에는 H2PO4-가 주종을 차지한다. 그 해설을 보시면 산성에서 3에서 7, pH 3에서 7은 H2PO4-가 주종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번 틀렸고요. 2번 pH 7에서 9 정도의 토양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HPO4-가 주종을 이루는데 PO4-3- 이렇게 갖고 틀렸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식물이 흡수할 수 하는 피의 형태는 주로 H2PO4-하고 HPO4-2-다. 맞는 거죠. 이게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pH가 대략 7.22의 토양에서는 HPO4-2-와 PO4-3-의 농도가 같다. 틀리죠. 해설 4번 보시면 pH가 대략 7.22 토양에서는 HPO4-하고 H2PO4-2-하고 이렇게 같다. H2PO4-하고 HPO4-2-하고 같다. 그래야 되는데 뭐 PO 3-랑 같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성일 때 H2PO4- 그다음에 pH가 7에서 6, 9 정도일 때는 HPO4 2- 이렇게 알칼리 쪽에 붙어야 하고 7.2에서는 그 H2PO4-하고 HPO4-2-하고는 농도가 같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토양학 510쪽에 1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 1번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1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토양에서 인산의 유효도를 낮추는 물질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철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이 맞죠. 산성 토양일 때 인산은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OH기하고 합쳐져서 불용이 된다. 해설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알칼리일 때는 CA, 그러니까 칼슘하고 이제 합쳐져서 CA2PO4-2로 이렇게 불용화되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성일 때 인산의 유효도를 낮추는 물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알루미늄이라고 또 알아두시면 되고요. 알칼리 때는 칼슘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불용이 된다. 불용이 된다는 건 뭐예요? 쓰지를 못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515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토양 문제인데 134번 문제입니다. 134번 문제 정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번 식물 양분으로서 칼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칼슘은 어디서 모함이 뭡니까? 예, 석회암입니까? 화강암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래서 칼슘은 석회암을 모함으로 생성된 토양에 특히 많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번 틀렸고요. 2번 토양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칼슘의 용탈은 가속화된다.
틀렸죠. 토양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칼슘은 가용화됩니다. 그래서 인, 칼슘, 칼륨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칼리 때 가용화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칼슘이 부족할 경우 식물의 생장점 조직이 파괴되어 뿌리 생장이 나빠진다. 맞죠. 이 칼슘은 토마토, 배꼽 썩은 병 이런 것처럼 열매의 끝부분에 생장점이 있는데 그게 열매가 커야 되는데 거기가 썩어버리는 이런 현상.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장점 촉진을 시키는 게 이제 칼슘인데 부족할 경우는 생장점 조직이 파괴되어 뿌리 생장이 나빠진다. 뿌리도 나빠지고 생장점 조직도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토양으로부터 흡수된 칼슘은 체내 이동성이 매우 좋다. 매우 좋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동성이 아주 체내에 들어가면 식물체내에 들어가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BS 이 정도는 한 중간 정도고 칼슘, 구리, 철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가장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동성이 낮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좋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답을 잘못 낸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 오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는 그냥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1쪽의 그림 이렇게 보시면 병의 삼각형 중에서 기주식물은 감수성 이렇게 고쳐주고 있습니다. 감수설이라고 그랬는데 감수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23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예, 잔황 모습을 이제 잔황하고 측사가 이제 돼 있는데 축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황 및 측사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35쪽에 12번 철중류하고 그냥 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철중류 뭐 가로 쓰고 철중류 떡병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중류에서 잘 걸리는 철중류 떡병 이렇게 떡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2번에 철쭉 떡병 철쭉류 떡병 이렇게도 됩니다. 이게 3회 때 났던 2차 때 났던 문제죠. 철중 떡병 이렇게 떡병을 붙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7쪽입니다. 57쪽의 문제 12번. 그래서 2번의 지문 찾으셨습니까? 네. 병원균은 에르위니아하고 띄우고 아미로보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에르위니아까지 띄우고 아미로보라. 네, 띄워쓰기를 지금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띄워주시면 되고요.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쪽에 보면 114번 그 밑에 이제 그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에서 그냥 플로디아라고 돼 있는데 그 디플로디아가 빠졌습니다. D자가 빠진 거죠. 디플로디아병에 대한 이제 해설이었는데 114번 거기 해설 그 플로디아가 아니고 디플로디아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 쪽으로 넘어가서 수목생리로 들어가서 250쪽 그림에 보면은 맨 바깥에 이제 외수피하고 내수피를 합쳐서 수피라고 해야 되는데 수치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외수피 플러스 내수피는 뭐예요? 수피가 되겠습니다. 수피로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피. 그 다음에 260쪽으로 가겠습니다. 260쪽 그림 보면은 이제 전자전달계 된 그림인데 전자전달계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전자전담계라고 그러는데 전자전달계. 전자전달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72쪽에 가서 이제 그 탄수화물을 이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다당류를 올리고당 하이로 이렇게 내려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탄수화물은 단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거를 이제 올리고당 안으로 밑으로 내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다당류를 빼갖고 단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이렇게 있다. 탄수화물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설명은 뒷장에서 할 거고요. 2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4쪽에 2번 보시면 낮아 식물의 경우하고 이제 낮아 식물에 쭉 이제 그 설명을 해놨는데 1. 기본 세포는 사세포로 사관세포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자를 붙였어요. 서자를 이게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포는 1번에 기본 세포는 사세포로 사간세포보다 이런 식으로 사간세포보다 서자를 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탄수화물을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단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우리 시험에 이제 좀 나오는 편인데 단당류는 다시 5탄당, 6탄당으로 나누죠. 6탄당에는 니볼로스, 크실로스, 아라비노스, 니볼로스 이런 종류가 있고요. 6탄당은 우리가 잘 아는 뭐 글루코스, 프룩토스, 그다음에 만노스, 갈락토스 이런 종류가 있고요. 올리고당은 2당류, 3당류, 4당류, 5당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당류는 이 한 당으로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동일한 거로 이제 연결된 거고요.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당류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이제 단당류들이 뭉쳐 갖고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 2당류 이제 말토스라는 게 있고 락토스라는 게 있고 세로비오스가 있고 수크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당류는 라피노스가 있고 4당류는 스타키노스, 5당류는 데르바코스 이렇게 있는데 이 올리고당은 이 탄수화물이 이제 만들어지죠.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데 사관에 올릴 때 이제 적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사관에 올려서 저장 장소로 이동할 때 이런 형태로 환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게 올리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리고당의 종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토스, 락토스, 세로비우스, 수크로스. 그래서 이거 말토스만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동하는 물질로 많이 사용한다. 특히 2당류 중에서 수크로스, 설탕 같은 경우 많이 이제 거의 이제 운반할 때 그 올리고당으로 운반하죠. 수크로스, 설탕 아셔야 되고 3당류 라피노스, 4당류 스타키오스, 5당류 베르바코스 이것도 이제 저장을 한다거나 운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당류는 뭐 그 이 단당류들이 많이 뭔가 중합체로 이루어져 갖고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진 게 이제 다당류가 되겠는데 뭐 스타키가 있고요. 그다음에 셀룰로스 있고 그다음에 헤미셀룰로스 뭐 가락탄 있고 뭐 펙틴 무시라지 뭐 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뭐 내용도 좀 시간 나시는 대로 요 하는 역할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8쪽 6번 항목에 보면 목본 식물의 경우 뿌리에서 이렇게 된 목본 식물 6번에 목본 식물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요. 280쪽입니다. 280쪽에 8 질소 고정에 대한 건데 8의 두 번째 2번 가로 2번에 질소 고정의 기작 질소 고정 기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났고요. 질소 고정 기작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가면 이제 포텐셜에 대한 게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압력 포텐셜인데 기역, 니은, 디귿 있는데 그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제 0이 기준이고 다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답을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역, 니은, 디귿에 기역에 보면 마이너스 0.5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2 메가파스칼 디귿에 보면 마이너스 1.5 메가파스칼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으로 가겠습니다. 307쪽에 3번 온도에 대한 게 있는데
온도가 이제 기공이 다치는데 수분 스트레스가 커지거나 이래서 수분 스트레스입니다. 수분 스트레스인데 분자가 빠졌죠. 그래서 그거 고치시면 되겠고요. 수분 스트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빨리 원래는 3회 출간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류가 났습니다. 349쪽입니다. 3번에 보시면 흡수된 3번, 3번에 보시면 해설에 보시면 흡수된 NO3-가 NH4+로 이제 환원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NH3라고 그랬습니다. NH4+ 이렇게 암모늄 형태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41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66번 자작나무류 등은 양성화가 아닌 단성화이다. 그래서 양성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본문 내용 중에 2번 탈질은 탈지 2번에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에 가면 탈질은 주로 산성 토양이 아니고 중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요. 탈질 작용은 주로 산성이 아니고 중성 토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거기 그 본문에 보시면 2번 있습니다. 2번에 1번. 그 수은하고 가로 속에 AG라고 썼습니다. 이게 수은 잘못 썼습니다. 이게 HG입니다. 원소, 수은의 원소 이름은 H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G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475쪽에 문제 8번 밑에 해설 그림 보시면 비세관수 또 뭐 비세관수 또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비모세관수 중간에 있는 거는 모세관수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모세관수 모세관수 그 다음에 478번입니다. 16번에 가면 요거는 이제 5번에 가면 문제를 제가 원래는 산하철의 수화도가 증가하면 적색이 증가하고 반대로 수화도가 낮아지면 황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내서 답이 5번으로 이제 내려고 했는데 그대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해설에 가셔서 산하철의 수화도가 증가하면 이제 바르게 이제 고치는 거죠. 산하철의 수화도가 증가하면 황색이 증가하고 반대로 수화도가 낮아지면 적색이 증가한다.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올바른 거는 맨 밑에 있는 걸 보시고 이제 고쳐주시면 해설에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산하철의 수화도가 증가하면 황색이 증가하고 반대로 수화도가 증가하면 적색이 증가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가고요. 345쪽하고 734쪽하고 그 생리 쪽에 그 이론 쪽하고 실기에 734쪽에 그거를 그대로 이제 잘못된 거를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이제 그 표에 보시면 345쪽에는 하단 쪽에 표 있죠. 그 다음에 734쪽에는 상단 쪽에 이 그림이 있는데 침엽수하고 화렵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은 병증이 있는데 이제 아황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황산 SO2로 고쳐야 되고요.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화렵수고요. 앞에 있는 게 이제 화렵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화렵수 오른쪽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침엽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45쪽하고 734쪽을 이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가 너무 많죠. 제가 이제 오류가 너무 많아갖고 급하게 유튜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슨 그 저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예문사에 가면, 예문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오른쪽에 정오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무이사 이제 파일을 찾으셔서 다운받으셔서 고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KT 준준 걸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음마 블로그 찾으셔서 거기도 목록 중에 예문사 이제 필기 실기 통합본이 있습니다. 거기서 찾으셔서 여기 이렇게 설명해놓고 그랬으니까 찾으셔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댓글 조금 뭐 이상한 거 있으면요 댓글 남겨주시고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오류가 났는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푸시다가 있는 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